작년에 이 용도 여파트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입지규제 최소 여파트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올해는 포괄적으로 출제가 예상되니까 두루 알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용도구역 의의를 보시면 용도구역은 3차적 토지형을 규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역에 따라 중첩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용도 지역에 용도 지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용도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다. 만약 용도구역이 지정되면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된 용도 지역에 여러 가지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할 수 있고 용도 지구의 제한도 강화 완화 적용을 할수 있다라고 알아주십시오. 그 의의 보시면 나와 있죠. 알겠나요? 용도구역 몇 차적 토지형을 규제하기 시작한다? 3차 이렇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용도적은 1차, 용도적은 2차. 그래서 용도적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그때 체크해요. 용도적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찾아가지고 강화 또는 완화 적용,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 마지막에 도시 공간으로 결제하는 지역 그때 포인트 딱 잡고 용도 구역이라 할때 그때 줄 것이고요. 다섯 개 이렇게 써놔요. 용도 구역이랑 그때 딱줄 것이고 다섯 개. 몇개 있다? 다섯 개. 옆에 떴습니다. 약자로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써놓으세요. 개, 시, 수, 도, 입. 딱 써놔버려요. 공부하기 좋게. 다섯 개. 이 다섯 개 모두 다 우리네 땅에 따라 정할 때는 무슨 격으로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한다. 마지막에 있죠. 꼭 알았어요.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광역 도시로 결정한다. 도시, 군, 기본계로 결정한다. 다 틀린 소리입니다. 이걸 꼭 생각하면서 공부하시고. 자, 그러면 이 계시수도라고 하는 용도 구역.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나요? 국토의 계획 및 응용 법률. 약자로 국토계획법률이라 합시다. 이 법률을 공부하고 있고 이 법률에 나오는 용도구역의 종류는 총 다섯 개 있다. 이거 아니면 용도구역 아니다. 처음에 말했죠. 개, 시, 수, 도, 입. 작년에는 여기서 나왔다. 함재, 입지 취소. 그 명칭은 여러분이 좀꼭 기억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개발 제한기업. 우리는 흔히 그린벨트라 합니다. 그다음에 시가화 조정구역. 그다음에 수산 자원 보호 구역. 그다음에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명칭을 꼭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이 다섯 개의 지정권자 짝짓기사 암기하셔야 돼요. 지정권자는 지정할 때다 무슨 격으로만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 군, 관리, 개해 결정을 통해서만 한다. 결정으로 지한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범위를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할수 있는 권한권자냐? 바로 이것은 아주 중요해. 우리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린벨트인 개발청으로 딱 묶어버리면 엄청난 재산으로서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건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나라를 책임지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지정을 해 나가지 시도사 대도시장 할수 없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는 것이다. 약적으로 국장. 시가화 조정구역은 원칙은 관할 시도사가 지정을 하지만 이때 시도사랑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도지사 말하죠. 근데 자기 관할에서 합니다마는 외형적으로 국장이
하는 경우도 있죠. 국토교통부장관이. 어떨 때냐?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할 때 국가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때, 연계하여 지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장 한다. 이 수산장 보호 계획 누가 하느냐? 수산장 보호 계획은 수산장 보호 육성을 위해서 지정하고, 수산장은 바다인 공유수면에서 발생합니다. 그 생산되죠. 그래, 수산 자원을 보호 육성하고자 지정한 만큼 이것은 공유수면과 그에 인접한 토지에 따라 지정을 하고, 이 해양을 관제하고 있는 장관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해양수산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도 할수 없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만 합니다. 약자로 해수자라 합시다. 해수자. 그래, 숫자가 나왔으니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수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도시장 공격은 도하고 친하다. 그래서 이것은 관할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지정합니다. 국토교통장도 못해요. 꼭 아셔야 돼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지정권자지 국토교통장도 할수 없어요. 이것은 도시 간의 식생 양환 전 국토학과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지 있다면 도시의 안정은 지정 못하고 도시 안에 있다만 지정합니다. 그것도 식생에 한 산지 속에 있다, 산 속에 있다 지정하는데 조그만한 일을 지정하니까 나라 일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들은 이런 일을 신경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관할 시도사하고 대도시만 지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다음에 입지기지 최소구역은 바로 국토교통부장을 위주로 해서 시도사가 지정하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시, 군, 관리, 개해 결정권자들 한다라고. 우리 법조문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렇게 돼 있는데 부칙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올해까지만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들이 지정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그래, 도시군관리계 결정권자 중에 시장군수는 제외하자. 그래, 시장군수는 할수 없어요. 그래, 도시군관 결정권자, 뭐 국토교통부장관이라든가 시도사 이네들이 지정을 해나가도록 합니다. 자, 이걸 먼저 짝짓기에서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용도가 딱 정되면요, 그 용도 구역별로 행위자니 가해자요. 건축 행위자. 이게 가해인데 행위자 근거가 무엇이냐? 자, 이 개발 제한구역을 딱 정하셨다. 여기에 개발 제한구역이 이렇게 정되면 이 안에서 뭘 해도 될까? 해서 안 될까? 이런 개발 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자는 아까 보았네요.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하자는 법이 있었죠. 개발 제한구역쯤에 관련 특별조치법령. 아까 했죠. 그거 법을 적용합니다. 그래,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자는 바로 개발 제한 구역의 짐을 관한 특별조치법, 약자로 개발 제한 구역 법령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로 법률을 정하고 있지요. 국토개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법률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이 시가와 조정 만났다 이렇게 시가와 조정을 만나면 시가와 조정에서 행위자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다른 법이 없습니다. 국토개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네요. 이거 국토개해 법률에서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니까 다른 법 봐봐야 없어요. 그다음에 이 수산장 보호구역을 여러분이 만났다. 수산장 보호구역을 만나면요 행위자는 다른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는데 수산장 보호구역, 수산장 보호구역은 무슨 법에 따라 행위자를 받고 있냐? 수산자원관리법이 있어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행위자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이 도시장 공을 만났다. 도시 자연 공을 만나면
이 안에서 행위단도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자연 공구역. 이 안에 행위자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무슨 법이냐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법을 봐야 돼. 따로 법률을 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입주기지 최소구역을 만나게 됐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계획 제안을 하고 싶다. 여기에서는 입주기지 최소구역 있잖아요. 이 구역에서는 이 구역에서 여러 가지 건축계획 제안을 적용토록 만들어서 결정고시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입주기지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보아야 행위자는 내용을 알수 있어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잘 짝짓기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지정하는 목적이 있어요. 지정 목적이 있는데요. 자, 이제 교재 보면서 같이 보죠.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10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보면 개발 정의 나와 있죠? 1. 개발 정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에다 보이죠? 국토교통부장은 바로 도시군가로 개발 정의 지정과 변경을 결정해서 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이 지정 목적이에요. 지정 목적. 어떤 목적을 지정하느냐? 도시 문제성 확산을 방지. 그리고 밑에 국방부장으로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안함. 두 가지를 좀 봐주세요. 그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문제성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안한다. 그럴 때 정한 것이 뭐냐? 개발장구이다. 그래, 이 개발장구의 지정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도시의 문제성 확산 방지 하나. 물류상 확산 방지를 위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도시 개발을 제한하겠다. 이럴 때 정은 또 개발 제한이고,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요청합니다. 국토교통부장한테 보안상 도시개발 좀 제한해달라고. 그래,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한다 이 말, 확산 방지, 물류성 확산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개발 장구다라고 떠올라야 돼요. 이렇죠. 자, 개발 장구역은 이렇게 도시가 있다, A라는 도시가 있다면 A 도시역에는 1차로 토지용을 규제해서 용도지 딱 정돼 있어. 이 땅은 뭐 자연 녹지이다. 이 땅은 제1종 일반 주거지이다. 여기는 또 생산 녹지이다. 여기는 또 준 주거지이다. 등등 이렇게 딱딱 정돼 있거든요. 또뭐 이렇게 준 주거지이다. 여기 뭐또어 제1종 전용 주거지이다 등등 지정됐는데 이런 용도적 지정만으로는 그 각각의 지역마다 나름대로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니까 적법 절차를 거쳐서 개발을 통해서 쭉 뻗어나갈 수 있어요. 바깥쪽으로. 그래 도시가 물질사 확산된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이걸 뻗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아직 개발되지 않는 그런 상태일 때에 이 위에다가 개발 못한다라고 딱 묶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 용도적이겠다. 용도적인 개발청을 딱 정해버리면 용도는 사망이라고 3차죠. 그래서 여기 땅은 빨간 땅은 개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개발 못하게 해서
바로 이 안에 있는 그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도심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제공하자 이겁니다. 이렇게 막아놓으면 자연스럽게 도시가 물질사 확산을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의 물질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실 많이 진행해놨습니다. 그리고 자, 이 도시 큰 도시에는 가운데 뭐 산들도 있어요. 산 속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군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거든요. 이 군부대 근처에 있는 산을 가진 사람들이 산지 허가를 받아서 개발을 하면 건물이 올라갈 것이고, 건물이 올라가면 군의 기밀이 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안상 구멍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주변 땅 보안상 도시개발 좀 제한해 주세요라고 국방부장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딱 정할 수 있는 구역 다섯 개중 무슨 구를 정해서 막아줄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무슨 구역? 개발 제한 구역. 근데 시험에서는 시가와 조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려요. 시가와 종료하라 무슨 구역으로? 개발 제한 구역. 이 말. 국방부장관 요청에 있어가지고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은 다섯 개 중 뭐냐?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렇게.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 개발 창구의 지정 목적은, 개발 창구의 지정 목적은 개 확보, 이렇게 하세요. 개 확보. 암기해야 돼요. 이거 하고, 바로 시가와 조정의 지정 목적을 비교하셔야 돼요. 시가와 조정의 목적. 저기, 가보세요. 101페이지. 시가와 조정을 먼저 보겠어요. 하단부. 시가와 조정구역은 밑에 마지막 줄, 시도사가 직접 또 기관장을 요청받아서 그 다음에 줄거 봐. 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하고 그말 볼게요. 무질서한 시가 방지. 그 말을. 자, 그래. 이 시가와 조정령은 보니까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을 무질서한 시가를 방지한다. 이렇게 돼 있죠. 도시와 그 주변 지역. 그리고 무질서한 확산 방지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시가 방지다. 이게. 여기다 칠 거예요. 무질서한 시가 방지.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그 지역을 계획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리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겠다. 여기다 칠 거예요. 개발 도모. 이런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정의 시 뭐냐 그러면 시가와 중기다 그래야 돼요. 단계적 개발을 도모해서 시가와를 유보시키겠다. 시가와 유보시키겠다. 유보. 시가와를 유보시키겠다. 그럴 때 정의 시 뭐냐 그러면 이때 시가와를 유보시킨다. 그 말은 도시가 이루어진 걸 막겠다 이겁니다. 이때 유보시킬 수 있는 기간은 바로 5년에서 20년을 보면서 정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몇 년이요? 5년에서 20년. 자, 거기 보시면 102페이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것도 줄거 봐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위에서 첫째 줄 102페이지 제일 위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줄거 봐요. 그것도 줄 것이고 저기 동그라미 3번 보일 거예요. 동그라미 3번. 5년 이상 20년의 기간 그때 줄 거예요. 고려 화살표. 5년 이상 20년의 기간 그때 줄 것이 화살표. 그때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은 몇 년을 말하냐? 5년에서 20년. 이 수치 암기. 그 기간 동안 시가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무슨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을 지정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을 딱 동원합니다. 위에서 둘째 줄. 자,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 여기 봐봐요. 시가와 조정 이런 겁니다. 개발 제한구역 지목시 달라요. 시가와 정구역은 예컨대 여기가 도시역이다. 전 국도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 보존이 있지 않아요? 그 중에 도시역이 있다. 도시역 주변지 뭐, 비도시 계획관리 이런 것이 있겠죠. 도시역은 주상공 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역은 개발 형태니까 나름대로 개발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도로 같은 것이 나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시역에 약간 저 외곽쪽 가면 자연 녹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아직 개발 안 돼서 도로가 엉망일 수가 있어요.
비도시 동화천 도시역 주변 지역 그래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시가와란 말이 이런 거예요. 시가와란 도시시자고요. 도로가자고요. 대라자입니다. 이 도시가 되어질 때는 도로가 있는 땅을 개발해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자, 예컨대 지금 이 도시역 주변 지역과 그 도시역에 여각지대하고 주변 지역 이런 지역은 지금 어때요? 되도록 기반시설 도로도 구축이 안 됐고 그래서 논밭 야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갑작스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계획과 지역을 오늘 제2종 일반 주거로 변경 고시했습니다. 원래 계획과 지역은 4층에밖에 못 짓니다. 아파트 짓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이 이루지 않는 논밭 야산인데요. 그런 상태에서 아파트 짓는 땅으로 만들어주려고 2종 일반 주거로 국장부 시도서 대상에 딱 변경 고시했습니다. 아웃. 이거 없애버리고. 여기는 제3종 일반 주거로 변경 고시했다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 도로에 있는 땅을 이용하여 아파트 건설에서 막 사가지고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나가버립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도시가 무질서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요. 이때 도로가를 타고 개발이 이루어져서 시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물질사 이루어졌어요. 엉망이죠. 도로도 지금 안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공적 주제에서 도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계획적으로 설치하기도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개발한다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도로가 아직 도로가 설치된 가운데 개발을 허용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럴 때 이렇게 무질서하게 시가 이루는 것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 그때 이 도시가 구축이었다. 딱 묶어놔서 규제부를 써야 했어. 그때 정의시 뭐냐면은 시가화 조정기다라고 묶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도시화가 이루어진 것을 조정하겠다. 일정 기간 동안 5년에서 20년 이내에 보면서 일단 조정하겠다. 여기 봐봐요. 그래서 이 장소 일단 묶어가지고 주택 등 신축을 못하게 막고 다음에 이 지역을 보다 관청에서 계획적이고 장기적으로 개발을 도모하겠다 이겁니다. 계획적, 단기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로도 만들어야 되겠죠? 도로. 이렇게 도로 딱딱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장소를 개발토록 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도시화 이루어진 것을 막겠다. 막는 기간은 5년에서 20년 보면서 선택해서 뭐 15년이다라고 고시할 수도 있고 뭐 10년이다라고 고시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묶어놓은 기간을 시가화를 유보시키는 기간이다 그럽니다. 이때 시가화 유보 기간은 5년에서 20년 범위에서 선택해서 고시하는데 이렇게 시가화 유보 기간은 시가화 조정격을 시도사 국토교통장이 딱 도시공가로 결정해서 고시할 때이 기간도 고시해 줍니다. 고시가 있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개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흐름으로써 끝났다. 그러면, 예컨대 15년 동안 시가 유보기간을 고시했는데, 15년이 시작돼서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날, 15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풀리도록 하고 있어요. 실효토록.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을 도모에 들어갑니다. 자, 이와 같이 시가와 조정구역을 결정하시면 엄청 규제가 세서 이 장소에서는 주택의 신축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버립니다. 주택의 신축이 금지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은 지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는 자동 시가화가 유보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바로 모든 경우 다 금지된 거 아니고 법정된 행위는 또 허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봐보세요. 여기 지금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 있다, 어민들 있다, 그러면 그분들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용 뭐 축사진다, 농록사한다 그럴 때는 허용해요. 근데 다만 그런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관할 특광특특시장한테 이것은 꼭 받아서 하세요라고 규제합니다. 허가. 허가 바꿔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잡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엄청 세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을 범죄합니다. 그리고 허가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위반된 행위로서
원상회복명을 위반자에 내리고 명령된 데 이해하자면 행정청에서 대신 행정대집행법에서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그 비용은 위반자에게 부과합니다. 자, 이때 법정된 행위만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요. 이 법정된 행위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시험 공부로 알을 것은 이 구역을 딱 결정고시 할 당시 이미 A라는 사람이 여기 원주민처럼 살고 있었던 주택이 있었다. 주택이 있었다면 기존 주택의 평수 넓이는 증축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축. 신축은 절대 안 되지만 증축만은 허가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것도 기존 주택민자 합에서 주택의 100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택이 있는 그 대지에서 입구했다 화장실 건물을 새롭게 짓는다 이걸 부수건축이라 하는데 부수건축물은 건축인 신축까지도 허가되죠. 다만 33제곱미터 이내의 범위에서만. 그리고 이 시가 주민이 엄청 세기 때문에 여기서 뭐 동사무소 이런 주민 자치센터를 만든다든가 파출소는 지구대 만든다 그럴 때도 허가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익시설, 공용시설, 공공시설 하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해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만큼 셉니다. 그리고 이 구역에서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결정사 하는 사업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뭐 이런 것들 포함한 도시군계획사업이 있거든요. 이 도시군계획사업마저도 바로 원칙 금지법입니다. 그리고 외해적으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인정받을 때만 국장이 해라라고 인정할 때만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102페이지 봅시다. 102페이지 보면 아까 강조했던 내용을 체크해 볼 것 같으면 3번은 꼭 받으세요. 시가 유보기 하는 몇 년에서 몇 년 사이 결정나는가 이거 받으시고 5년에서 20년 그리고 밑에 도시군가로 그 시가 유보기한을 정해준다. 4번 실효 시가와 조정구역을 증언한 이 도시군가를 결정한 시가 유보기한 끝난 날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 찾았나요? 효력을 잃는다. 이거 두 자를 뭐라고 할까? 실효 이렇게 써놔. 실효. 실효된 경우 국토교통부 시도사는 마지막 줄 그 사실을 꼭 고시해야 됩니다. 그 사실을 꼭 그 체크. 그 다음에 2번 시가와 조정에서 행위자는 그것도 줄 거예요. 행위자는 아까 무엇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냐? 국토계획법령 이렇게 써놔요. 국토계획법령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규정하느냐?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그것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1번 보면 끝에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죠. 법 81조, 2항 80조. 이게 바로 국토계획법령이란 말이에요. 국토계획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2번도 셋째 줄 법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어디에서 직접 규정하느냐?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1번 보면 도시군객사 옆에 땄어요. 원칙금지 애해 허용 이렇게 써놔요. 그래 도시군객사 옆에 땄어요. 원칙금지 애해 허용 이렇게 써놔요. 어떨 때만 허용하느냐. 바로 국방상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장관이 요청하고 장관이 국장이 인정한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그것도 체크. 이때 이제 국토교통부장이 인정하면 허가 없이 허용합니다. 허가 받지 않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요. 2번이 그거예요. 도시군객사업의 개발인은 다 허가 받아야 돼요. 2번 시가와 조정에서는 도시군객사업 그것도 줄 거예요. 도시군객사업의 경우 그것도 줄 것이고 허가 대상 절대 아니다. 그거 써요. 허가 대상이 절대 아니다. 써라고. 뭐가 아니다고?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시군계획사업 보세요. 이 시가와 조정 안에 들어와서 도시군계획사업을 하게 된다. 그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받는 거 아니다고? 허가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장이 해라라고 인정하면 가서 하면 되는 것이지 허가 받는 거 절대 아니다고 아셔요. 그래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 애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그따 줄 거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그것도 줄 거예요. 줄 것이고 같은 말 쓰나요? 법정된 행위 이렇게 쓰나요? 법정된 행위.
그래, 같은 말을 써네. 법정된 행위라고. 법정된 행위. 법에 규정된 행위를 법정된 행위랍니다. 다음 법정된 행위의 한정에서만 한정. 그것도 한정에서만 관할 특광 특특 시행사한테 못 받아야 그 행위를 할수 있다? 허가 중여표.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써서 X쳐. 신고로 하면 틀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중에 못 받아야 할수 있다고? 허가 받아요. 허가 받아서 할수 있는 거 뭐냐? 기업, 니은 넘어가요. 디귿. 디귿의 3, 토지 합병 분할 있죠. 거기까지 한 묶음이요. 그 법정 행위가 그겁니다. 기업, 니은, 디귿. 그래, 거기까지 묶어버려, 크게. 이런 법정된 행위만 무엇 받아서 할수 있다? 허가 받아서 할수 있다. 지금. 허가 받아서 할수 있다. 법정된 행위. 이것이 아니면 허가 자체도 안 내줘요. 허가 대상이 아니거든. 이것만 할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다 여기서 못 외웠죠? 외울 필요도 없고. 처음에 나올 거 체크해 보겠어요. 어떤 걸 허가 받도록 돼 있냐? 103페이지 봐봐요. 103페이지 보면 박스 안에 니은에 1번에 A, B 읽어두시. 아까 설명했어요. 주택의 무엇은 허가받아 할수 있다? 지용축. 얼마까지만? 100조부터야. 부속건축물은 건축에다 줄거 봐요. 건축에다 줄 것이 신축도 포함. 그래서 나. 그래, 부속건축물은 건축이라는 것은 신축도 할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33조부터 이내까지만. 근데 주택은 무엇만 낸다고요? 지용축. 옆에다 써요. 한 말 써요. 주택의 신축은 절대 할수 없다. 어디서? 시가와 중앙에서. 시가와 중앙에서 주택의 신축을 절대 할수 없다는 걸 각인시켜 놓으세요. 그리고 3번 줄 거예요. 공익, 공용, 공공에서 설치 그때 줄 거예요. 이때 또 써요. 이것도 써봐. 이것도 시가와 조정안에서는 허가받아 할수 있다. 이렇게 써요. 이것도 시가와 조정안에서는 허가받아 할수 있다. 이렇게 딱 각인시켜 놓고 끝났습니다. 넘어가시죠. 그것도 허가받아야 된다고 아시고. 넘어가서 보면 105페이지. 105페이지 보면 통과해도 되고, 106페이지 봐보세요. 아까 설명한 거 나오는데, 자, 8번 봐봐요. 동그라미 8번. 시가와 조정관에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명령, 조치령. 조치령 할때 조치령 영자 빼버렸어요. 그냥 조치만 영자가 오타 들었어요. 그래, 시가와 조정에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가와 조정에서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서 밑에 줄. 그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아까 했죠. 명 동그라미 치고. 명령을 이해하자면 행정 대집행에 따라 원상 회복할 수 있다. 밑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을 판정한다. 꼭 아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시가와 조정격 내용이었습니다. 자, 시가와 조정격은 중해요. 시가와 조정격은 시험골부터 중요하니까 관심을 잘 이해해 두시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금방 시가와 조정격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여기 봐봐. 시가와 조정격 지목적은 무질서한 시가 방지죠. 확산 방지 아닙니다. 시가 방지. 계획적 단계적인 개발도 뭐죠? 그래서 약적으로 시계 이렇게 생각하고 지지목적 시계. 시계. 아까 개 확보 이거 헷갈려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 이제 나머지는 간단간단하죠. 수산양 보호경은 간단하게 체크하면 돼요. 수산양 보육성. 아까 했습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인 바다에 생산한 수산자원 보육성. 그래서 지정을 때 어디다 지정하냐면은 수산자원이 나오는 공유수면에 따라 지정해요. 바다. 공유수면하고 그에 인접한 토지에 따라, 그에 인접한 육지에 따라, 인접한 토지에 따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장 공격. 찾아봐요. 도시장 공격은 어디다 지정하냐? 도시 안에 있는 산에 따라 지정해요. 도시 적 안에 산지에 따라 지정해요. 도시적 안 산지 뭐 하려고? 개발 지정하려고. 도시에 따라 지정합니다. 비도시가 안 돼요. 식생 양화. 나무들이 잘 자라오는 산에 따라 지정한다 그 말이에요. 도시적 안 산지 개발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여기 산이 있다. 도시 안에 산이 있다.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다. 여기다 지정한다 이 말이죠. 여기다 지정해서 뭐 하려고 지정하냐? 도시적 안에 살고 있는 우리 도시민들 여가원과 휴가원 제거하고 도시 안에 있는 자연환경 경관을 그대로 보호하자 이거죠. 지정 목적 그거예요. 가볍게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입주기의 최소구역은 자 작년에 시험에 나왔겠지만 또 한번 볼까요? 그래도 이 입주기의 최소구역을 왜 우리 법에 박근혜 정권 시력이 도입됐는데 뭐 하려고 도입했느냐? 그것도 하나 써놔요. 입주기의 최소구역은 바로 도시재생, 도시재생을 시급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급하게. 도의 취지를 알면 좋겠어요. 왜 이 입주기의 최소구역이라는 제도가 도입됐느냐? 이 구역이 도입됐느냐? 도시재생. 오늘 왜 이렇게 글씨가 자꾸 오타가 나온 거야? 날씨가 추웠었나요? 자, 그래 도시재생을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합니다. 도시재생을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도시재생을 시급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 입주지 최소구역은 이것도 어디다 맞춰놨냐? 도시장 안에다 맞춘 거예요. 이거 아까 도시장 공원은 도시장 안에 산에다 정한다고 했잖아요. 산. 근데 이 입주지 최소구역은 산이 아니라 이미 한번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일 거란 말이에요. 재생한다. 그 말은 다시 살려든다는 말이죠. 재생할 때 어디를 재생하냐? 도시 지역 안에 있는 공간 중 주거하고 있는 지역. 공동화현상이 일어난 지역. 이것들이 주거하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쵸? 그걸 다시 살려내자는 것이 바로 재생인데요. 고로 이 입주기 최소구역은 지정할 때 전 국토가 있다. 그러면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차별 보조일 때 도시 지역. 관리적, 농림적, 자연포지였을 때 여기다 친 거 아니다. 이거 알겠죠? 어디다 정한다고요? 도시적 안에다 맞춰요. 위치를 꼭 아시고 도시, 지역 안에다 맞춰합니다. 도시 안에서도 재생시킬 때는 여기 봐봐. 주로 아까 이 도시장 공원, 도시장 안에 있는 산은 어디 있냐면 녹지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녹지에다 정한다면 이 입지의 최소는 녹지가 아니라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있는 곳에다 정할 겁니다. 근데 주거지였던 상업지였던 공업지였던 이게 한번 과거는 정말 휘황찬란했던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빠져가지고 공동화현상에서 일어나서 밤이면 좀 귀신 나올 만한 집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구도심들 구도심 뭐라고 구도심 요즘에 신도심이 막 새롭게 만들어지잖아요. 새로운 생활권이 형성돼가지고 그래서 각각 도시마다 큰 도시에 또 중소도시에 가운데가 텅텅 비고 이 도시 중심을 도심이라고 하거든. 그 옆에를 부도심이라고 하고 과거는 휴양찰랑인데 새로운 아파트촌이 형성되고 다 이삿짐 싸고 나가버렸단 말이야. 나가버렸어. 이렇게. 그런 지역, 도심이라든가 부도심에 공동화에서 나왔다. 그런 지역을 새롭게 탄생시키자. 살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곳에다 다시 지행해서 사람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다시 들어오도록 하자. 이렇게. 사람, 살만한 곳을 만들자. 이게 바로 입지기지의 최소구역의 도입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다시 거점을 육성하자. 아, 이 하나의 개별 도시가 있는데요. A라는 도시가 있는데 뭐 상업적이 있다. 주변에 뭐 공업적이 있다. 뭐 주거적이 있다. 그리고 녹지가 있다. 녹지에서 뭐 도시 재생할 필요 없겠죠. 풀밭인데. 그렇죠? 그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는데 여기에 도심이 있었다. 부도심이 있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시외각지대 아파트에 형성돼서 이삿짐 싸가지고 분양받아 나가버렸다. 또 이삿짐 싸가지고 아파트로 이사가 나가버렸다. 그래서 텅텅 비어가고 있다. 이렇게 도시가 계속 지금까지는 시외각지로 뻗어가는 수평적 평창만 있었어요. 그러다 보면 도시 관리할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도심과 부도심 텅텅 밤에 비어고 있다면 그 지역도 어때요? 몇 명 안 살고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방범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파출소 그대로 있어야 되고 동사무소도 그대로 있어야 되고 초등학교 그대로 나눠야 돼요. 새롭게 초등학교 파출소 동사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죠. 엄청난 공적 자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갈 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뻗어가게 돼 방치하지 말고 앞으로는 되돌면 다시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이 수평적 평창을 억제하고 다시 조그만 도시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자. 인구수도 감소할 건데 그래서 대박 것이고요. 그러려면 국토교통이라든가 시도세가 총대매가지고 딱 이 구역 추진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시 거점으로 공적 자원 투하해서 살려내도록 하자. 이렇게 그런 취지에서 이게 도입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입지의 최소구역은 도시 안에 있는 바로 어떤 지역에 따라 정 가능하냐 이제 이걸 가지고 출제했어요. 도시역 중에서도
이런 다섯 가지라면 지정을 할수 있도록 하자라고. 몇 가지요? 다섯. 이걸 가지고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작년에 한 문제 출제됐고, 3년 전에 감정평가 시험에서 이걸 가지고 출제했어요. 여러분은 다섯 가지 적을 꿰뚫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봅시다. 먼저 그 적에 만들어져 있는 도시군 기본기상, 도심과 부도심, 생활권 중심적이다도 지정할 수 있다. 생활권. 그런 적이 텅텅 펴가고 있으면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보고 계신가요? 둘째, 자, 어느 철도, 저 천안역 가서 보면요. 과거에 제가 2000년도, 1990년도인가 2000년도에 강의할 때는 천안역밖에 없었어요. 전철역이 없었어요. 그때는 전철이 안 들어왔거든. 천안역 하나밖에 없었어.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철도 역 근처에 천안역 옆에 그 옆에가 아주 상권이 아주 휘황찬란했습니다. 밤이면 사람이 부글부글했어요. 버글부글. 근데 지금 가서 봤더니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전철 생겼죠. 새로운 아파트 형성해서 새로운 이마트 홈플러스 막 돌아버렸죠. 여기저기 다 분산돼 버렸죠. 그래 그 옆에 보면 천안역 가 보면 밤이면 한 명도 없어요. 와, 낮에도 없어요. 야, 놀랬어, 놀랬어. 그런 데를 뜯어고 치자 이겁니다. 다시 사죄 내자. 그래, 그런 구도심, 철도역사 주변이라든가 또뭐 조그만 중소도시 가보면요. 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이 과거에는 휘황찬란했어. 상권이 그냥 꽉 찼거든요. 상권이 활성화돼. 근데 지금은 상권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텅텅이 돼, 밤이면. 그런 철도역사라든가 터미널 주변이라든가 그동안 중추형 역할을 했던 시설 주변 지역을 좀 지금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그 지역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바로 세개 이상의 도성이 교차하는 그것 중에 몇 개요? 세 개를 두 개로 바꿔쳤어, 시험에서. 감정 평가하세요. 세개 이상의 도성이 교차하는 대중교통길도 몇 킬로미터 이내에? 1km, 2km 하면 틀리겠어. 1km 이내 지역을 시급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다음에 바로 이 도심의 주광량 정비법상 노 블랑슈 밀집에 있는 주거지라든가 공업지역을 역시 시급하게 또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도 정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시험에서는 작년 이거 가지고 장난쳤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 쭉 읽고 보면 도시경제기반형 그따 똥 없이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도시 경제 기반형 이 말을 날려버리고 근린 생활형 이렇게 바꿔주셨으면 틀리겠어. 그 도시 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다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지역에다 정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뭐라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요. 여기 봐봐. 이 지정했던 결정권자들이 아울러 이 장소는 이렇게 만들 거야. 이 장소는 이렇게 구치소 상세하게 다시 재생시키겠다. 이 안에는 도로는 이렇게 들어가고 광장, 시민광장 이렇게 들어가고 공을 이렇게 넣겠다. 등등등. 이런 기반시설 내용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설 문화시설은 뭐 들어간다, 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을 건축 용도 제한, 건폐율 용률 이런 것을 상세히 정해서 고시해 준대.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만든 계획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에요. 내 입지규제 최소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공간으로 딱 결정하면 이 계획의 내용대로 이 장소 만들어지고 이 계획의 내용 자체가 여기서 행위자를 가하는 그 계획이 되어서 이 계획이 이 안에서는 행위자는 근거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만들 때는 반드시 포함시킬 내용이 있어요.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107페이지 보면 이번에 입지규제 최소 만들 때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꼭 포함해 이렇게 됐거든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건축 용도도 정해주라. 이 안에 들어설 건축 용도 보고 계셔요. 그리고 종류, 규모도 꼭 정해주라. 그리고 건폐율 용률 높이,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광장의 확보도 꼭 정해주고, 3번, 5번. 다른 법률을 기준에 따른 적용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이 지역에 지금 적용된 여러 가지 법률의 규정이 있을 건데, 완화하는 것과 그리고 배제한 내용을 꼭 정해주라. 이거 강화가 아니라 완화입니다. 그래,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입지. 입지가 뭐냐? 여기 봐봐. 입지가 뭐냐면은, 땅 지자고요.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토지. 이게 지자라면. 지자, 토지.
토지에 세운다. 세울 입은 건축물이란 말이에요. 건축물. 그래, 입지라는 뜻이 그래. 토지에 건물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입지 뜻 알았어요? 입지가 뭐라고? 토지에 건축물 세우는 거. 토지에 건축물 세워놓아서 입지라고 그래. 입지. 그래, 입지 조건 좋다. 그 말은 건물을 세우기 딱 좋다. 수익성 높은 지역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택 같은 수익성보다든지 주거환경이 좋다. 이런 거 입지 조건 좋다. 건물 세우기 딱 좋다. 그 용도에 따라. 입지 뜻 알겠죠? 그래, 이제 입지란 것은 건물을 땅에 또 세우는 건데, 땅을 위에다 건물을 세울 때 적용된 규제가 많다 이겁니다. 근데 이 구역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그 규제를 몽땅 다 적용했다. 최소로만 적용했다. 최소. 그러면 규제가 강화된단 말이에요. 완화된단 말이에요. 이 말 속 자체에 완화란 말 있죠. 일정한 것은 배제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배제. 네? 그래, 이 입지 규제 최소 규제 적용되면 그 안에 적용되는 다른 법률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었을 건데 그것을 아예 그냥 날려버리는 배제라든가 대폭 완화는 그런 용을 꼭 포함해서 고시해줘라 이겁니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래 이제 가로 3번 봅시다. 다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뜻 읽어두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란 어디에서 만드냐?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다 줄 거야. 입지규제 최소에서 만드는데 뭐 하려고 만드냐? 그 안에 토지용 건축 용도 건폐용률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무슨 계획이다? 도시공간이다. 도시공간이니까 한번 딱 결정을 하시면 구속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셔서 3번에 제가 입고하면 그것만 줄 것이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은 밑으로 내려가 도시공간으로 결정한다. 또 그 위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도시공간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딱. 그래, 이 구역도 계획도 다 무슨 계획으로만 결정하느냐? 도시군관리로 꼭 봐주시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 입지규제 최소 구역이 지정되면 지정했던 국토교통부냐 뭐 시도사 국가에선 지자체에 해서 거점적으로 개발을 통해서 육성할 겁니다. 사람 다시 몰려들게 합니다. 수백억을 투합니다. 수십을 투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편입된 땅값은 땅은 땅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요? 폭등합니다. 땅값은 올라가죠. 완전히 땡 잡은 겁니다. 오, 갑자기 입지규제 최소 지정해서 국가에서 시도사가 돈 투하해서 만들어준다고 거점적으로 돈 어마어마 투하해서 만드니까 땅값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대지 가지고 건물을 뭐 진다, 개발 사업한다, 개발해야 한다 그러면 땅값, 건물값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 너네들 그 이익을 다 가지 말고 이 안에 도로 만들고 시민광장 만들고 그럴 때 돈 많이 들어가니까 내라고 하면 좀 돈 좀 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 근거를 법에 다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바로 5번. 시도사, 시장소, 구청장은 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기반시설은 항상 도로, 공원, 광장 이런 거예요. 확보를 하여 필요한 부지, 시설, 설치, 비용을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 해도 체크, 없다 하면 틀리겠어. 있는데 한도가 있어. 토지같이 상승을 초과된 범위에서만 부담을 시켜도 할 말 없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8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기준은 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9번 아까 했죠. 줄 거예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안에서 행위자는 자 마지막 줄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다 줄 거 봐. 여러분 말씀대로 용도구역이 특성화. 입지규제 최소구역에다 뭐라고 쓴다? 용도구역이다. 이건 용도구역이죠. 용도구역은 몇 차라고 했어 아까요? 3차. 그래 봐봐요. 여기 봐봐요. 이 땅에다 입지규제 최소기다라고 정하면 입지규제 최소는 3차라고 그랬어. 이 안에 지금 1학년 1차인 용도지역이 존재할 수도 있고요. 2차적인 용도지구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 안에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때로는 용도지구도 지정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용도구역이 딱 지정된다. 그러한 상태에서 용도 구역이라는 입지규제의 최소이 딱 지정돼 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3차라고 했죠? 이건 1차라고 했죠? 2차? 이건 1차라고 했어요. 자, 그래 이걸 의인화시켜서 군 조제라 생각해봐. 여기 용도전 1스타, 용도전 2스타, 용도전 3스타. 이 3스타가 등장하면 1스타, 2스타는 힘이 있어 없어? 없어. 머리 박아, 그럼 머리 박아야 되죠? 머리 들어 이렇게 하죠? 누가 시킨다고 하면 돼요? 3스타가. 그래서 지금 이 영도 지역 영도 지역에 원스타 투스타 있다 해도 3스타의 입지규제 최소가 딱 등장하면
그것들은 힘없는 거다. 그래서 이 자가 강화하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입주규제 최소로 딱 결정하면 입주규제 최소의 계획이 곧 법이 된다라는 것이 거기 나옵니다. 자, 9번 보면 입주규제 최소구역에서의 행위자는 그 안에 있는 용도적 1차, 용도적 2차 이런 것을 제한을 뭐뭐 하여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뭘로 정하면 끝이다.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하면 끝. 이게 곧 법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밑으로 통과하고 넘어가셔요. 여기까지 해서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보면 114페이지로 갑니다. 114페이지 보면 가로 4번은 꼭 읽어두세요. 가로 4보면 도시 군객 시설에 대하여는 체크. 112페이지. 112페이지. 찾았나요? 가로 2번, 4번. 도시 군객 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적 용도적 안에서 행위자의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냐한다? 그게 끝이라 중요해. 그래, 이 용, 요 도시 군객시설은 바로 국토교통장 시도사 대도시장 결정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시군계시설 결정이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그 안에서 행위자는 적용하지 않고 도시군계시설은 무조건 설치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지역이 아까 여러 가지 용도지역이 있었다. 용도지역이 9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에다가 뭐 만들겠다라고 도시군계시설 결정고시가 나면 설치가 가능해. 도시군계시설 뜻을 아셔야 돼요. 도시군계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이거든. 이때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은 국토교통부장은 시도사 대도시장만 합니다. 그 자들이 결정사 하니까 그 용도지역에서 행위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는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 나타나면 끽소리 못하냐? 도시 군객시설. 그래서 도시 군객시설에 따질 것이고 천하무적 그렇게 써놔요. 그래야 아무도 자기 해볼 사람 없어. 지역하고 지구 중에서만. 구역은 안 돼요. 구역은 적용되지 않고, 무엇과 무엇은 그렇다고? 지역하고 지구만.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무슨 시세 나가면 끽소 못한다고? 도시 군객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하단부 113페이지 가로 2번 외에 1. 고도주에 걸치는 경우 넘어서 보면 방화주에 걸치는 경우 2번 두 가지는 꼭 봐두실 필요가 있는데 그 내용은 잠시 쉬었다 볼까요? 쉬었다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